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주규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영상을 함께 할 것이고요. 모두 다 수출이 나가는 차량들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사고 형태에 따라서 대노, 극대노, 중대노 뭐 이런 식으로 사고 형태가 좀 바뀌니까요. 차례차례 약중강 식으로 차량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 차량들은 제가 열거해드릴 이 차량들은 제가 모두 수출로서 매집을 한 차량이고요. 정상적으로 수출이 되어지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형태의 차량이 있다면 절대 절대 폐차하지 마시고 이 중고차 수출 박중기 문을 똑똑 두드려 주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07년 그랜저 티지 가솔린 2.7 오토 차량입니다. 약해요. 사고의 형태가 아장아장 귀염귀염 귀염둥이 사고죠. 아장아장 귀염둥이. 본네트가 살짝 벌어져 있고요. 전면 추돌린에서 라이트가 안쪽으로 함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범퍼 상태도 다 파손이 되어 있고요. 뒤에 범퍼까지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파손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귀엽다. 이 정도의 사고 형태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귀요미 귀요미 귀염귀염 귀요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들 이 그랜저 티지 요 정도의 사고로 인해서 가차없이 나약하게 바로 폐차장에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 중고차 수출 박중기 문을 똑똑 두드려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약중강식으로 한번 가니까 이제 중간이 되겠죠. 이 차량은 2021년 대우자동차 다마스 투벤 차량입니다. 사뭇 아까 그 친구와는 많이 다르죠. 전면부가 함몰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가 파손이 되어 있고 인사이드 판넬 쪽이 다 함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유리가 파손이 되어 있고요. 실내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문짝도 이미 접혀있고 엿가락처럼 뒤틀린 흉물스러운 문짝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주분께서는 다행히 아무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 이상 없으니까 차주분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거 표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실제로 차주님과 그리고 차주님 아드님과 다 통화를 했고요. 아주 건강하게 입원해 계시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차량보다는 파손 부위가 굉장히 극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혹시 이런 차들이 있다면 절대 폐차하지 마시고 이 중고차 수출 박중기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심지어 이런 형태의 차량들도 해외로 나가게 되면 정상 주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돌변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섣불리 폐차하지 마시고 제발 이 중고차 수출 박중기 문을 똑똑 두드려 주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친구고요. 이 친구는 이제 극대노 상태지 강중약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이 차량은 2014년 메르세데스 벤츠 E300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차량 중에서 제일 극심하게 전면부 파손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내장파에 장파열이 당한 것 같은 이런 스프링까지 덜렁덜렁 스프링까지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네트를 한번 개복시켜보고 싶은데 출발 전에 기사님께서 섬세한 손눌림으로 이렇게 한땀한땀 테이프로 너덜거리는 범퍼를 부착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열어보지는 못하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핵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저는 엔진 시동이 걸려야지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봤던 그 사고 삼총사 벤츠, 다마스, 그랜저 티지 모두 정상 주행은 살짝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시동은 다 걸리는 굉장히 심장은 살아있는 심장이 뜨거운 그런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몰골이 이렇게 생겨도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기동이 잘 되고요. 저도 주차해가지고 이곳까지 갖다 놨고 이 친구의 단점은 배터리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시동성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도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걸리죠? 잠깐만. 아쉽다. 정말 아쉽네요. 일단 시동은 걸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현장에서 당황한 나머지 레카를 이용해서 그냥 폐차장으로 차량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가까운 중고차 수출 업체에 혹시 모르니까 문의를 하신다면 좀 더 긍정적인 가격을 책정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항상 두드려 보시고 여러분들의 차량, 소중한 차량 절대 그냥 폐차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위의 수출업체부터 먼저 문을 두드리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긍정의 에너지가, 긍정의 마인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운전, 조심운전, 방어운전 하시는 제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기원하며 정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이 중국차 수출의 세계를 널리 널리 일파만파 알리는, 적어도 아주 정직하진 않지만 약간 정직한 여러분들의 친구 같은 남자, 긍정의 사나이 중고차 수출 박충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봬요. 이쯤에서 안녕.